들깨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들깨와 쌀을 물에 불려 갈아서 쓴 죽을 들깨죽이라고 합니다. 별다른 게 없고 그냥 함께 물에 따로따로 불려서 해도 되는 거고 같이 해서 해도 되는데 이전에 설명에 의하면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들깨죽은 들깨 따로 물에 불리고 쌀을 따로 불려서 옛날 방식은 맷돌에 갈 수도 있지만 현대식은 믹서기에 갈아서 죽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.